건조해서 각질이 덜 떠요. 입술에서 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장원영의 물먹 립. 촉촉한 립이라고 다 예쁘게 발리는 게 아닙니다. 하나만 발라도 예쁜 그런 립? 아이유 립스틱으로 되게 유명했던 제품이죠. 알려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뷰티 크리에이터 민가든입니다. 오늘은 장원영의 물먹 립. 진짜 촉촉한 물이 물든 것처럼 입술에서 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촉촉한 립을 소개할 건데요. 사실 저는 겨울철만 되면 진짜 입술에 사막이 온 것처럼 엄청 건조해서 각질이 들떠요. 그럴 때 이렇게 촉촉한 립을 발라주면 싹 커버가 되면서 촉촉해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이 립들을 바르고 나가면 친구들이 야 잠깐만 줘봐, 핸드폰으로 찍어가는 그런 립이에요. 그래서 촉촉한 립을 좋아하신다면 오늘 이 영상 꼭 주목해주세요. 첫 번째 립은요, 제가 요즘 정말 제일 많이 바르고 있는 새해 립 중에 하나인데요. 맥의 바운싱 블룸이라는 컬러예요. 요 제품은 진짜 립밤처럼 완전 요렇게 촉촉한 제품이라서 바르면 요렇게 광이 완전 많이 올라와요. 되게 차분한 로즈 컬러라고 해야 되나? 되게 피부톤에 구애 없이 되게 잘 어울릴만한 그런 컬러라서 베이스로 쓰기 좋아요. 저는 요거를 요렇게 거의 매일 발라주고 입술 안쪽에 맥 로컬 셀럽이라는 컬러를 안쪽에 한 번 더 발라줍니다. 되게 촉촉한 제형인데 살짝 벽돌 오렌지 레드빛이 도는 제품이에요. 그래서 웜톤이신 분들이 발라주면 특히 예쁠 컬러입니다. 이렇게 입술 안쪽에 살짝 벽돌 컬러를 넣어주면 조금 더 생기있는 립이 완성이 됩니다. 엄청 촉촉해 보이고 차분한 느낌이 들어서 평소 데일리로 쓰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. 저의 새해 립입니다. 촉촉한 립이라고 다 예쁘게 발리는 게 아닙니다. 이렇게 각질이 들뜨는 게 그대로 보이고 토인처럼 보이는 그런 립 제품도 굉장히 많거든요. 하나만 발라도 예쁜 그런 립 알려드릴게요. 요거는 하나만 발라도 굉장히 예쁜 립이에요. 이렇게 발라주면 제가 지금 입술에 각질을 잘못 떼가지고 지금 피가 나고 있긴 한데 포그 선셋이라는 컬러예요. 진짜 노을 질 때 코랄빛이 도는 그런 컬러인데 촉촉한 게 입술에 각질이 많으신 분들도 각질이 들뜨지 않게 표현해주는 그런 립이어서 되게 화사하게 보일 수 있고 딱 가방 안에 요거 하나만 넣어 다녀도 촉촉함과 생기있어 보이는 립을 만들어줘요. 그래서 촉촉한 요런 느낌의 생기있는 컬러를 좋아한다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요. 여기에 위에다가 조금 더 글로시함을 더해주고 싶다 하면은 아마 근데 이 제품은 단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유스뷰티님이 만들었던 미엘팝이라는 립글로스예요. 이거를 이렇게 한 번 더 얹어주면 또 완전 촉촉한 그런 립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립은 이렇게 착색도 잘 되기 때문에 착색이 좀 되는 틴트를 찾는다면 투쿨푸스쿨 제품 가격 대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제품은 하트퍼센트라는 립 제품인데 저는 이 제품 컬러를 되게 여러 가지 갖고 있어요.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잘 쓰는 게 뉴디 오렌지라는 컬러인데요. 웜톤, 봄업 라이트이신 분들은 되게 화사하게 예쁘게 발릴 컬러예요. 이것도 단독으로 써도 너무너무 예쁜 그런 컬러지만 이걸 이렇게 베이스로 발라주고 이 제품이 약간 오렌지빛이 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웜하지 않게 입술 안쪽에 이 컬러를 발라줄 거예요. 릴 렌틀리슬리 레드 아이유 립스틱으로 되게 유명했던 제품이죠. 요거를 이렇게 발라줍니다. 입술에는 약간 레드 핑크기가 도는 컬러를 발라서 그러니까 너무 웜하지 않게 생기있는 이렇게 촉촉한 립으로 발라줬어요. 얼굴이 좀 더 환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제품입니다. 나는 여기에 더 물먹 립을 표현하고 싶다 하면 글로스 제품을 사용하면 되는데요. 저는 지금 스톤 브릭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할게요. 이렇게 한 번 더 위에다 글로스를 얹어주면 조금 더 촉촉한 그런 립이 완성이 됩니다. 제가 겨울철 잘 쓰는 촉촉한 물먹 립, 새해 립을 소개해봤는데요. 저처럼 좀 촉촉하고 약간 화사해 보이는 컬러를 좋아하신다면 이 영상 잘 참고해주시기 바랄게요.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. 여러분 안녕. 안녕.